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유튜버 새끼형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봄 아우터 추천 제2탄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캐주얼 남친룩 아우터를 준비해봤어요. 남친룩 하면 보통 블레이저나 코트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카페나 레스토랑 갈 때 드레스업 해서 그렇게 입고 가도 괜찮은데, 우리는 사실 항상 꾸미는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꾸밀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 꾸민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우터들을 추천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니티드의 벌키 브러쉬 아가일 가디건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57,6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아가일 패턴이 매력적인 가디건인데요. 브라운 컬러에 베이지 배색이 들어가서 푸근한 느낌을 주죠. 이런 아이템은 패턴 자체로 포인트가 되니까 나머지는 심플하게 기본템 위주로 활용하면 좋아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입었을 때 어깨가 드롭되는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꽤나 오버한 핏으로 나왔죠? 오버핏이 싫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봉제가 뭐 튀어나와서 거슬럭거리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아크릴 100%로 제작이 되어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가디건보다는 소재가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헤어가 살짝 날리는 느낌으로 연출된 원단감이고요. 이 제품은 디자인 때문에 소개해드린 아이템입니다. 다만 정전기가 조금 심한 아이템이라서 정전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로스코 MA1급입니다. 기본템이 충분히 갖춰졌고 이제는 포인트 줄 가디건을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린 아이템이에요. 가디건의 아가일 패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은 아가일 패턴에 있는 컬러를 활용해서 미니멀하게 연출해봤는데요.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활용하니 확실히 스타일리시함을 연출할 수 있죠.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트릴리온의 워싱 스티치 데님 자켓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5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워싱을 많이 하지 않은 원단 느낌에 스티치와 버튼 그리고 리백 같은 걸로 색대비를 줘서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인데요. 상당히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나왔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입었을 때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이 제품은 무조건 정 사이즈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청자켓이 원래는 이쪽쯤에 두 줄 절개선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제품은 그 디자인도 빼서 미니멀하게 연출한 모습입니다. 대신 주머니 쪽에도 스티치가 들어가서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로 들어간 모습이죠. 데님 자켓답게 코튼 100%로 제작된 원단을 사용했고요. 현재 물 빠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다 보면 색 빠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맛에 입는 자켓이 되겠습니다. 데님 자켓이 필요한데 미니멀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깔끔한 느낌을 내기 위해 크림색 슬랙스에 흰 티, 독일곤을 코디했어요. 데님 자켓을 심플하게 활용한다면 가장 정석적인 연출 방법이 되겠죠. 캐주얼한 아이템인 만큼 메신저백을 활용해서 코디를 더해봤고요. 20대든 30대든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는 옷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176에 66kg 마른 체형인 조피디에게 L사이즈를 입혀봤어요. 후드집업을 매치해서 캐트리 느낌으로 연출을 시켰는데요.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브랜디드의 2001 슬로우 워커 데님 워시 자켓 블랙 인디고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69,000원이에요. 이 제품은 데님 자켓 하면 생각나는 정석적인 디자인이죠. 흑청이라서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보시다시피 소매 기장이 조금 긴 편이죠. 평소 소매 기장 수선은 하는 편이지만 이 제품은 안 하고 길게 빼서 입는 게 예뻐서 냅뒀는데, 이 제품은 그대로 연출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전형적인 몸통은 짧고 소매가 긴 스타일이죠. 디자인적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은 몸통 주머니를 삭제했어요. 그 대신 내부 주머니를 작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총장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바지 주머니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겠죠. 코튼 100%로 제작이 됐고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가서 완전 블랙은 아닌 컬러감이죠. 봉제 부분에 물빠짐도 들어가 있고요. 브랜디드가 데님 전문 브랜드인 만큼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 품이라 정석적인 디자인의 흑청 자켓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봅니다. 최근 올렸던 룩북에 코디 컷을 가져왔는데요. 흰색 셔츠를 입고 데님 자켓은 그 위에 연출하는 식으로 코디를 했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세미 와이드 슬랙스에 컨버스 척 테일러, 깔끔해 대명사 아이템을 조합했고요. 토트백을 매치해서 캐주얼 남친룩의 정석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스페론의 램스킨 스타디움 숏 자켓과 카우스웨이드 스타디움 숏 자켓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로 244,000원입니다. 요즘엔 패션계에서 바시티 자켓을 트렌드 아이템으로 밀고 있죠. 셀린느의 21 SS 컬렉션 성공이 바시티 자켓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시티 자켓이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타디움 자켓과 야구 점퍼와 같은 말이에요. 과잠으로도 많이 입었던 디자인이죠. 요즘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개강을 안 하니까 과잠을 못 입게 되니 유행하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속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잘 맞았고요. 저는 스페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매 수선 서비스를 1인치 받았어요. 평소 소매 기장이 긴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매 수선을 받으셔도 괜찮겠죠. 가죽 같은 경우는 수선 난이도도 있고 수선비 부담도 되니까요. 176에 66kg인 조피디도 M 사이즈를 착용하니 잘 맞았는데요. 소매 수선을 하지 않으면 이 정도 기장감이 연출되니 참고해주세요. 검은색 같은 경우 램스킨 100%를 사용했고요. 부드럽고 모공이 작으며 가벼운 질감의 가죽을 사용했어요. 네이비색 같은 경우는 카우스플립 100%가 사용이 됐고요. 표면을 갈아 스웨이드 가공을
작성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했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바시티 자켓이 대부분 화려한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건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고, 제대로 디자인이 화려하게 들어간 건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면 유행도 많이 타니까요. 근데 이 제품은 어깨 배색 정도만 심플하게 들어간 디자인이라서 유행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스타디움 자켓이 그렇게 유행을 많이 안 타는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디테일도 과하지 않고 세미 오버핏에다가 이 배색 부분이 흰색이 사용이 돼서 실제 어깨보다 어깨 부분이 좀 더 내려가 있어서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미니멀하게 표현하기 좋은 아이템이고, 슬랙스든 데님이든 매치하기가 쉬운 아이템입니다. 깔끔한 슬림핏 데님이랑 75츠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봤는데요. 무난한 디자인이라 호불호 없을 코디죠. 20대든 30대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기장이 짧게 나와서 짤뚱짤뚱한 제 다리에도 그나마 길어 보이죠. 키가 작으신 분들 중에서 총장을 제 1순위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번엔 176kg에 66kg인 마른 체형이 조피디에게 M사이즈를 입혀봤어요. 다시 보니 약간 작게 느껴지긴 해서 L이 더 잘 받았을 것 같네요. 비슷한 체형이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 와이드 슬랙스랑 매치해서 깔끔하게 입어도 나쁘지 않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코닥의 K자켓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179,000원이에요. 코닥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필름 브랜드죠. 한번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이미지 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회사가 직접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라이센싱으로 우리나라에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LF에서 MD를 하는 친구가 이 브랜드가 되게 뜨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방시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룩이 너무 예뻐서 참고하고 있다가 이번에 구입해서 소개를 해보게 됐습니다. 백화점에도 많이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라 그런지 가격은 조금 세죠? 작년에 런칭을 해서 벌써 연매출 100억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라이징 브랜드인 건 확실합니다. 소 95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잘 맞았고요. 제 기준 엉덩이를 3분의 2 정도 덮는 기장감으로 연출이 됐어요. 겉감은 나일론 100%를 사용해서 방풍 및 발수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반투명 필름지를 활용한 인앤아웃 후드가 있긴 한데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별로라서 빼서 입진 않을 거예요. 안주머니도 있고 후드끈 거치대가 있는 모습이고, 가격대를 높인 만큼 원단 퀄리티도 되게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영문자 K를 연상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코닥의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요즘엔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데이트를 할 때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캠핑이라던가 등산이라던가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을 쓰니까 아무래도 빨리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웃도어 활동에서 스타일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친구는 확실히 조거 팬츠랑 코디를 하면 예쁘더라고요. 너무 트레이닝스러운 조거 팬츠보다는 스타일을 낼 수 있는 조거 팬츠랑 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속에는 맨투맨의 흰티를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해줬고요. 아웃도어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캐주얼하게 입긴 조금 그렇죠? 그럴 때 활용하면 좋을 아이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을까요? 오늘은 캐주얼 남친룩 아우터를 소개해본 만큼 다음 컨텐츠에서는 좀 더 드레스업해서 코트와 블레이저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